어깨 관절을 둘러싼 네 개의 근육과 힘줄을 말하는 회전근개는 이름처럼 어깨를 회전시키고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회전근개 중 일부분이 파열되거나 끊어지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 크게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로 나뉩니다. 부분 파열은 힘줄이 뼈에 연결은 돼 있으나 부분 층만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고 전층 파열은 힘줄이 뼈 부착 부위에서 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는 비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어요. 2cm에서 2.5cm 이상이 되면 극상근보다 후방까지, 극하근까지 이제 침범을 하게 되는 정도 크기의 파열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점점 어깨가 안 좋아진 쪽으로 빠질 것 같다. 전층 파열 2cm에서 2.5cm 이상 지난다. 그때부터는 수술적인 치료가 좋고 비수술적인 치료는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줄이 뼈에서 떨어지는 전층 파열은 아무리 크기가 작은 파열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할 경우 어깨 관절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줄이 끊어지면 수술 안 해도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이 의학적인 답을 드리면 회전근개 파열이 수술하지 않고 끊어졌던 게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우리 피부가 이렇게 긁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아무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뼈도 부러졌지만 수술하지 않고도 붙었다는 걸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건 뭐냐면 같은 뼈의 조직이니까 같은 조직끼리 붙는 거고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은 독특한 게 힘줄이 뼈에 붙는 부착 부위에서 끊어지는 거라 힘줄이라고 하는 조직과 뼈라고 하는 조직은 서로 구조적으로 달라요. 조직학적으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같은 조직이 아니니까 이어지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통증이에요. 특징적인 건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팔을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 아픈 거예요. 두 번째는 밤에 쑤시고 아파요. 낮에는 뭐 활동하니까 괜찮은데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깨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깨 통증이 밤에 심해지는 증상은 회전근개 파열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또 파열된 부위에 따라 어깨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상완골, 견갑골, 쇄골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뼈들이 만나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접촉면은 연골이 덮고 있고 관절 와순이라는 연부 조직과 관절낭 및 인대가 서로 연결돼 어깨 관절을 싸고 있어서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50견은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고 굳는 질환을 말합니다. 50견에 해당하는 의학적 용어는 유착성 관절낭 염이에요. 관절낭이 유착되었다. 관절낭은 관절막이라고도 하고요. 두 뼈가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인대와 관절막이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 관절막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염증이 생겨서 관절막에 섬유화가 발생하고 섬유화가 된다는 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딱해진 조직이 굳어버리니까 그게 이렇게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50견의 또 다른 의학 용어는 어깨가 얼어붙는다는 뜻의 동결견으로 위아래, 좌우,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0견 환자와 회전근개 파열 환자의 증상은 놀랍도록 비슷한데요. 이를 구별할 방법이 있을까요? 50견인가 회전근개 파열인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은 어차피 요만큼밖에 능동운동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수동운동은 가능한지 보세요. 남이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올릴 수 있다. 이건 절대 50견이 아니에요. 근력의 약화가 나타나는 건 회전근개 파열만의 증상이에요. 이 50견일 때는 근육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점점 안 좋아지는 자연 경과가 안 좋은 질환이니까 증상만 가지고 50견이라고 속단하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0견일까 회전근개 파열일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초음파나 MRI와 같은 검사를 받은 뒤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50견은 염증기, 동결기, 해빙기라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염증기엔 통증이 극심하고 동결기엔 통증은 줄지만 운동 범위는 가장 제한되고 해빙기엔 굳었던 어깨가 풀리고 통증도 사라지게 되죠.